아니요, 전혀, 저는 머리가 새하얗게 그래서 저걸 다 알고 있었는데 저게 나오니까 막상 여기 올라오니까 새하얘지죠? 머리가 백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영득 씨, 네. 방망이 진짜 어떤 뜻인가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둔 종이 쪽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방망이가 네. 있고 나부랭이 어떤 뜻이죠, 김정수 씨? 저는 그냥 종이 나부랭이라고 흔히 말을 해서 네. 그냥 종이라고 썼고요. 저 선생이 종이를 높여서 얘기하는 걸로 알아서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이 있으시군요. 네. 정답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종이입니다. 네, 방망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요. 여기서 쓰인 방망이는 자,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글씨를 잘게 쓴 작은 종이 쪽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방망이인데요. 우리가 흔히 커닝 페이퍼라고 하죠. 이 방망이라는 낱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비읍, 미음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김정수 씨가 또 200점입니다. 김영득 씨도 김은주 씨까지 200점에 도전을 하고요. 코. 김동원 씨 멈췄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도움말입니다. 귀. 자, 이상효 씨도 멈췄습니다. 도움말 하나 더 확인해보고 다섯 분의 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쌈! 200점 도전자 세 분 답 확인해보죠. 세 분 나란히 바늘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김영득 씨. 바늘 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느질 할 때 바늘 쌈이라고 하고 바늘, 코바늘, 바늘귀, 쌈은 바늘을 세는 바니. 네. 네. 그래서 바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 세 분은 바늘이란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두 분은 답 뭘까요? 역시 바늘입니다. 이상효 씨. 바늘의 숙희는 그, 뭡니까, 저, 그 실이 들어가는 구멍을. 네. 바늘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다. 정답 확인합니다. 네, 바늘입니다. 뜨개 바늘로 바느질 할 때 코와 코를 잡아맨 눈이 모여서 그물이 되고 코와 코를 서로 끼워서 뜨개 옷이 되죠. 이때 사용되는 게 흔히 코바늘이라는 뜨개 바늘인데 따라서 코에서 바늘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바늘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지읒, 리을, 이음절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이것 끝에 불 붙는다 라는 속담이 나왔습니다. 이것 끝에 불 붙는다. 흰소리. 자, 흰소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각이 안 나시는지요. 앞치레. 김문주 씨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김영득 씨도 이상효 씨도 멈췄네요. 이어서 네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웃줄. 자, 김정수 씨와 김동원 씨 두 분 답을 쓰셨는지 확인해보죠. 네, 김정수 씨는 이번 문제 답을 끝내 못 쓰셨네요. 계속 200점에 도전을 하시더니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세요. 네. 김동원 씨는 자랑. 네, 마지막 보기 보고 자랑으로 연상이 돼서 적었어요. 네. 오늘 우리말 겨루기 출연하시면은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실 거예요? 예, 해야죠, 예. 나 방송 나왔다. 우리말 겨루기 나왔으니까 봐라. 네. 알겠습니다. 자랑 꼭 해주시고요. 다른 세 분 답 확인합니다. 자랑이 두 분이 있고요. 김문주 씨는 자랑.